당나라는 이세민이 즉위한 이후 동돌골을 비롯한 북방 유목민족을 제압하면서 대외적으로 팽창 야욕을 드러내었습니다. 이후 당나라는 고구려에도 사신을 파견해 수나라와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여 세운 경관을 허물도록 지시하였고, 이어서 고구려의 강역을 나타낸 지도인 홍역도를 바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631년 당나라의 위협적인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영유왕은 북쪽의 부여성에서 동남쪽의 바다까지 일천열리에 이르는 장성축조를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서 고구려 동남쪽의 바다는 당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천리장성의 남쪽 끝부분을 요동반도 남단의 비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642년 영유왕과 온건파 대신들의 4대 외교에 불만을 품은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천리장성 축조는 계속되었고, 1차 고당전쟁이 끝난 후 647년, 즉 공사를 시작한 지 16년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비록 현재는 천리장성의 실체가 불분명하고 천리장성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기록으로는 전해지지 않지만, 1차 고당전쟁 당시 수양제의 침입대와는 달리 고구려 내지가 아닌 천리장성이 있는 요하 부근에서 막아냈다는 점과, 천리장성이 완공된 후에 벌어진 2차 고당전쟁에서는 당나라가 천리장성을 우회하여 수로를 이용해 평양을 직접 공격하려 했다는 점, 그리고 3차 고당전쟁 때 연남생이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투항하여 요동의 거점을 확보한 후에야 비로소 육로로 공격했다는 점을 살펴보면, 천리장성이 기존의 요하 방어선을 구축했던 성들과 연계하여 당나라의 침입을 막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